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5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65에서 70번까지 오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경 계획과 설계 과정을 하게 될 거고요. 그 이후에 기본 구상 계획, 그 다음에 기본 설계, 실시 설계까지 해보고, 그 다음으로는 기본 구상 계획 설계, 기본 설계, 실시 설계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까지, 합쳐져 있는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경기사, 산업기사 필기 한 권으로 합격하기라는 교재와 함께 하고 있고요. 네, 필수 예제 링크까지 있으니까 잘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조경 계획과 설계 과정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 계획의 과정, 그 다음에 설계의 과정, 식재 설계나 공사 진행 과정, 이 기출 문제에서 과정이 나왔던 크게 세 부분을 나눠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문제에서는 이 정도가 나왔습니다. 먼저 당연히 이제 순서를 묻는 문제가 나왔고 순서가 뒤섞여서 이제 나왔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조사, 기본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구상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계획, 기본 계획을 한 다음에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이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번에는 이제 이 다음 단원에서 나오는 거는 기본 구상 계획, 기본 설계, 실시 설계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이 조경 계획의 과정, 이 순서를 잘 기억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번에는 이 66번 유형이 기본 구상, 그 다음이 기본 계획,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경 계획 과정에서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설계 과정을 보면 대지의 조사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설계 개념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재 설계나 공사 진행 과정에서 보면 기본 계획,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그 다음에 설계 도면 작성, 견적 발주, 시공, 이렇게 되겠는데요.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부분은 이제 보시면 나오시겠지만 기본 설계 다음이 실시 설계라는 거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순서, 특히 이제 기본 구상, 기본 계획,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이네 가지는 되게 여러 번 나왔으니까 이 부분 특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조경 계획의 과정, 설계 과정, 그다음에 식재 설계, 공사 진행 과정,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시면서,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계 과정을 설명한 것중 맞는 것은, 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네, 잠깐 멈추시고 풀어보세요. 네, 설계 과정 어떻게 됐을까요? 정답은 그저 대지의 조사 분석, 설계 개념 설정, 기본 설계, 실시 설계였습니다. 정답이 그래서 1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번 66번 유형은 기본 구상인데요. 기본 구상, 기본 설계, 뭐 실시 설계 여기에서 가장 이제 내용이 길고 그 다음에 여러 번 단독으로 여러 번 나왔던 것은 기본 구상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 구상이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먼저 이제 제반 자료 분석 자료를 분석 종합을 기초로 하고 프로그램 제시된 계획 방향에 의거해서 계획안의 개념을 정립한다. 그래서 초반에 개념을 좀 정립해 두는 그런 단계가 기본 구상이 되겠고요. 또 제가 지금 주황색 친게 여러 번 나왔습니다. 토지 이용 및 동선을 중심으로 해서 큰 틀을 짜는 기본 골격을 짜는 단계다. 그래서 뭔가 전반적인 큰 틀을 짜고 그다음에 토지 이용이나 동선을 활용하는 그런 단계가 기본 구상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면 구상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설계를 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골격을 짜는, 틀을 짜는, 이런 단계가 기본 구상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제시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개념적 접근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도 이제 나왔죠. 토지 이용 및 동선이 큰 프로젝트,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기본 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토지 이용이나 동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계획안이 이제 이 다음 번에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거 이루어지기 전에 수행되는 단계가 기본 구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넣은 이유는 옳지 않은 문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마스터 플랜이 이루어진 후에 수행하는 단계다라고 이제 헷갈리게 나온 적이 있어서 네. 만들어지기 전에 수행되는 단계다라는 거 알려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식화된 분석 내용을 종합해서 기본 구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경우에 다이어그램, 도식화된 다이어그램이 많이 사용된다라는 거, 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기본 계획. 야, 여기서는 이제 기본 계획, 뭐 기본 구상,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이렇게 있는데요. 그 시험 문제에서, 기출 문제에서 기본 계획, 뭐 기본 구상, 뭐 실시 설계 이런 식으로 선지에는 섞여서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기본 구상에서 섞여서 나왔을 때 기본 구상에서 문제를 바로 풀면 정답이 기본 구상이 되게 되는 거니까 뒤에 아예 한 유형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섞여 있는 선지에 이런 다양한 게 섞여 있는 문제 유형들 이따가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그러려면 네, 지금 배우신 거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기본 계획을 한번 볼게요. 토지 이용 계획, 교통 동선 계획, 그 다음에 조경 시설물 계획, 조경 식재 계획, 하부 구조 및 진행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획적인 골격, 그 다음에 토지 이용과 동선 체계, 시설 녹지 및 위치를 정하는 조경 계획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전 단계로 가보시면은 여기서는 기본 구상에서의 나왔던 그 기본 골격은 그 계획의 기본 골격을 짜는 거고요. 토지 이용이나 동선 중심으로. 그 다음에 기본 계획에서는 프로젝트의 계략적인 골격을 짜는 겁니다. 여기서도 토지 이용과 동선 체계를 그리고 각종 시설 및 녹지의 위치를 정하는 그런 과정이 기본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기본 설계가 있겠는데요. 사전 조사사항, 계획 및 방침, 계략 시공 방법, 공정 계획 이런 것 등, 공사비 이런 것 등이 포함되는 게 이제 기본 설계가 되는 거고요. 평면도, 단면도 등의 기본적인 도면과 함께 조감도나 모형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밑에 나와 있지만 가능성을 검토해서 공간 구성을 확정하고, 그다음에 위에 나왔죠? 공간 구성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해서 구체적인 공간 형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잘 기억하세요. 이 수행되는 과정, 평면도, 조감도, 스터디 모형, 개요서, 공사비 계산서 이런 게 이제 기억해 두셔야 되고, 기본 계획의 골격에 벗어나지 않고 구체적으로 부지에 결합시킬 수 있도록 밑에 나와 있는 것은 작성한다,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한다,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합시킬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게 기본 설계 단계가 되겠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실시 설계인데요. 실시 설계에서는 가장 많이 나왔던 거는 시방서입니다. 시방서를 하는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요? 정답이 그러면 실시 설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해 두시고, 그뿐만 아니라 상세 도면이나 공사비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조경 공사 시행을 위한 상세한 그리고 구체적인 도면이 실시 설계 도면이 되겠고요. 공사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료하고 기기적인 표현력 요구되는 실시 설계 도면 이런 것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합 문제인데요. 보기에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구상, 계획, 설계,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시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과 2번 한번 풀어보세요. 네, 풀어보셨을까요? 프로젝트의 계략적인 골격, 토지 이용과 동선 체계, 각종 시설 및 녹지 위치를 정하는 조경 계획. 프로젝트의 계략적인 골격, 무슨 계획인지 기억나시나요? 무슨 설계나 무슨 계획인지. 그리고 두 번째, 가장 많이 나왔던 그렇죠? 시방서의 작성, 어떤 단계에서 이루어진지 기억나시나요? 네, 정답은 첫 번째 문제 기본 계획이 되겠고, 두 번째 문제는 실시 설계가 되겠죠. 정답이 그래서 1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는 제가 약간 이제 추가로 가져온 문제인데요. 밑에 선지에 저희가 배웠던 뭐 구상 실시 뭐 실시 계획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이제 넣긴 했지만, 처음 보는 문제이긴 한데, 최근에 나온 적도 있고, 그래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저희가 배운 내용들도 있어서, 기본 구상이 설계 과정에서 이루어진 다음, 세부 설계도 달았는데, 현실의 제약 조건 때문에, 기본 구상과 계획이 다시 재검토되고, 수정되면서, 원래 구상이 점차 구체화되는 과정을 무엇이라 하는가? 이것은 잠시 멈춰주시고 한번 풀어보실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풀어보실게요.
네, 이거는 정답이 4번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피드백을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피드백을 한다 할때그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피드백을 해주고 그런 과정을 이제 설계에서의 환류라고 하는데요. 설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약 조건, 그다음에 문제점을 반영해서 계속 수정하고 개선하는 걸 피드백, 설계에서의 환류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멈추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거는 기억나시죠? 네, 정답이 몇 번일까요? 정답은 그저 첫 번째 문제는 계획 설계도면, 두 번째 문제는 토지 이용 및 동선이 되겠습니다. 정답이 그래서 2번, 그리고 다음 문제도 2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멈추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네, 여기서는 어떤 건 이제 좋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선지에서 안 좋다고 나왔죠.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식화된 분석 내용을 종합해서 기본 구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선 도식화된 다이어그램이 많이 사용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는 다이어그램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나왔는데 다이어그램이 많이 사용됩니다. 도식화된 다이어그램이 많이 사용됩니다. 정답이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기본 구상 계획 설계 실시 설계 그다음에 그 순서까지 한번 배워봤습니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두시고 다음번은 71번 유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